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편안한 엄마입니다. 오늘은 미국 작가 리처드 바크의 갈매기의 꿈 2부를 읽어드리겠습니다. 과연 이것이 천국이구나 하고 그는 생각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을 향해 웃지 않을 수 없었다. 막 날아올라 천국 속으로 들어가는 바로 그 순간에 천국을 분석한다는 것은 별로 공손하지 못한 일이었다. 이제 그가 지상을 떠나 구름 위로 두 빛나는 갈매기와 가까이 날며 하늘로 왔을 때 그는 자신의 몸뚱이가 그들이 것 못지않게 점차 빛을 더해가고 있는 걸 보았다. 참으로 언제나 그의 금빛 눈 뒤에서 살고 있던 바로 그 젊은 조나단이 거기 있었다. 그러나 외양은 달라져 있었다. 그것은 보통 갈매기의 몸처럼 느껴졌지만 이미 그것은 그의 옛 몸이 날았던 것보다 훨씬 멀리 날고 있었다. 물론 반은 노력으로 나는 두 배의 속력을 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그는 생각했다. 지상에서 나의 전성기에 달성했던 것에 두 배나 되는 속력을. 그의 깃털은 이제 눈부신 흰색으로 빛났고 날개는 잘 닦아놓은 음판처럼 유연하고 완벽했다. 그는 기쁨에 넘쳐 이런 것들에 대해 배우기 시작했고 이 새로운 날개 속에 힘을 밀어넣기 시작했다. 시속 250마일에서 그는 자신이 수평 비행의 최대 속도에 접근하고 있다고 느꼈다. 273마일에선 자신이 날 수 있는 한 가장 빠르게 날고 있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그는 몹시 낙담해서 맥이 빠져버렸다. 새로운 몸뚱이가 해낼 수 있는데도 한계가 있었다. 비록 지금의 속도가 옛날에 그의 수평 비행 기록보다 훨씬 빠르기는 했지만 그 기록을 깨기 위해서 대단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은 여전히 하나의 한계였다. 하늘에선 한계란 것이 없어야 하지 않은가? 라고 그는 생각했다. 구름이 갈라졌고 그를 호위하던 갈매기들이 그를 불렀다. 행복한 착륙이 되기를 조나단. 그리고 그들은 희박한 공기 속으로 사라졌다. 그는 바다 위를 날아 톱니 모양의 해안선을 향해 가고 있었다. 몇 마리 안 되는 갈매기들이 벼랑 위에서 날아오는 작업을 하고 있고 북쪽으로 저 멀리 바로 수평선에선 다른 몇 마리 갈매기들이 날고 있었다. 새로운 광경, 새로운 생각, 새로운 의문들. 어째서 저렇게 갈매기들이 조금뿐일까? 하늘에는 갈매기들이 떼지어 몰려 다녀야 할 게 아닌가? 게다가 나는 왜 갑자기 이렇게 피곤하지? 하늘의 갈매기들은 결코 피곤해지지도 않고 잠자지도 않을 것이라 생각되는데. 어디서 그는 그 말을 들었던가? 지상에서의 그의 삶에 대한 기억은 사라져가고 있었다. 지상은 물론 그가 많은 것을 배운 곳이었지만 그러나 세세한 일들은 흐릿해졌다. 먹이를 위해 싸운 일 그리고 추방당한 일 정도가 기억에 남아있었다. 해안선 곁에 연화문 마리의 갈매기가 그를 마중하기 위해 왔지만 모두가 한마디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자신이 환영받았다고만 느꼈으며 이곳이 집이라고 느꼈을 뿐이었다. 그에게 이날은 굉장한 날이었다. 그리고 그는 그날의 일출을 더 이상 기억하지 못했다. 그는 해변에 착륙할 요량으로 몸을 돌렸다. 그리고 공중에서 약간 멈추기 위해 날개를 쳤고
그런 다음 사뿐히 모래 위로 내려앉았다. 다른 갈매기들도 역시 착륙했지만 그들 중 아무도 그처럼 심하게 깃을 퍼덕거리지는 않았다. 그들은 빛나는 날개를 펼쳐 바람을 타고 회전했으며 그런 다음 발이 땅에 닿는 것과 동시에 멈추었을 때까지 어떻게든 깃의 커브를 바꾸었다. 그것은 아름다운 몸가눔이었다. 그러나 이제 조나단은 그걸 시도해 보기엔 너무나 피곤했다. 거기 해변에 선 채로 여전히 한마디 말도 없이 그는 잠이 들었다. 그 후 조나단은 이곳에선 그가 과거에 배웠던 것 못지않게 비상에 대해 배울 것이 많다는 것을 알았다. 그러나 거기엔 차이가 있었다. 이곳에는 그가 생각하는 것과 같은 생각을 가진 갈매기들이 있었다. 그들 각자에게 삶의 가장 중요한 일은 그들이 가장 사랑하는 일을 추구하는 것이었고 그 일에 완벽을 기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그 일이란 바로 나는 것이었다. 그들은 모두가 하나같이 훌륭한 새들이었다. 그리고 그들은 매일처럼 나는 연습을 하고 진보된 항공술을 시험하며 시간을 보냈다. 오랫동안 조나단은 그가 떠나온 세계에 대해 잊고 있었다. 그 세계는 갈매기 떼가 비상의 환희에 대해 눈을 꽉 감은 채 살고 있는 곳이었고 거기선 오직 먹이를 발견하고 그걸 획득하기 위한 수단으로 그걸로만 날개를 사용했던 것이다. 그러나 이따금 아주 잠깐씩은 그도 그곳을 기억했다. 어느 날 아침 그가 그의 교사와 함께 밖에 나와 있을 때 접은 날개로 급회전하는 수업을 끝낸 뒤 해변에서 쉬고 있을 동안 그는 문득 그곳을 기억해냈던 것이다. 모두들 어디 있죠, 설리반? 이 갈매기들이 끼룩거리는 소리 대신 사용하는 편리한 텔레파시에 이제 아주 익숙해져서 그는 조용히 물었다. 어째서 이곳엔 더 많은 갈매기가 없나요? 어째서 내가 떠나온 그곳은 수천 수마리의 갈매기들이 있지. 알고 있어. 설리반은 머리를 흔들었다. 내가 할 수 있는 단 하나의 대답은 조나단. 그대는 백만의 새 가운데 상당히 훌륭한 한 마리의 새라는 거야. 우리들 대부분은 지금까지 아주 느리게 진보해온 셈이지. 우리는 한 세계를 떠나 거의 정확하게 그와 비슷한 다른 세계로 들어왔어. 우리가 떠나온 곳을 금방 잊어버리고 우리가 향하는 곳이 어딘가를 괴념하지 않은 채 순간을 위해 살고 있는 거지. 그대는 먹는 것과 싸우는 것 혹은 무리 속의 권력 이상의 삶이 있다는 최초의 깨달음에 이르기 전에 우리가 얼마나 많은 삶을 거치지 않으면 안 되었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나? 천의 삶, 존, 만 가지의 삶이라네. 그러고 난 다음 우리가 완전함 같은 것이 존재한다는 것을 배우기 시작했을 때까지 또 다른 수백의 삶, 그리고 다시 우리 삶의 목적은 바로 그 완전함을 발견해내서 그걸 쓸 과시하는 것이라는 생각에 이르기까지 또 다른 수백의 삶을 말일세. 물론 같은 법칙이 지금의 우리에게도 작용하는 거야. 즉 우리는 우리가 이 세계에서 배운 것을 통해서 우리의 다음 세계를 선택한다는 말일세. 아무것도 배우지 않는다면 다음의 세계도
지금의 세계와 똑같은 것일 수밖에 없지. 전혀 똑같은 한계들과 극복해야 할 무거운 짐에 짓눌리는. 그는 날개를 펼쳤고 바람이 불어오는 쪽으로 얼굴을 돌렸다. 하지만 그대는 존. 그는 말했다. 그대는 한 번에 너무 많은 것을 배웠기 때문에 여기까지 이르는데 무수한 삶을 거쳐오지 않아도 되었다네. 순식간에 그들은 다시 이륙해서 연습에 들어갔다. 편대식 방위점 회전은 까다로운 것이었다. 왜냐하면 반쯤 뒤집은 몸으로선 거꾸로 박힌다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었으며 날개의 커브를 역전시키고 게다가 정확하게 그의 교사의 자세와 조화를 이루며 역전해야 했기 때문이다. 다시 해보세. 설리반은 거듭거듭 말했다. 다시 한번 해보세. 그런 다음 마침내 좋아! 라고 그는 말했다. 그리하여 그들은 공중제비 비행을 연습하기 시작했다. 어느 날 저녁 야간 비행이 없는 갈매기들이 모래 위에 함께 서서 생각에 잠겨 있었다. 조나단은 있는 용기를 다해 노장 갈매기에게로 걸어갔는데 들은 바로는 그는 곧 이 세계의 저쪽으로 가게 될 것이라고 했다. 치앙! 그는 약간 신경과민이 되어 말했다. 노 갈매기는 다정하게 그를 바라보았다. 그래, 얘야. 나이 때문에 쇠약해지는 대신 이 노장은 오히려 나이에 의해 더욱 강해져 있었다. 즉, 그는 갈매기 때 중에 어떤 갈매기보다 더 빠르게, 더 멀리 날 수 있었으며 다른 갈매기들이 단지 점진적으로밖에 알 수 없는 기술들을 그는 이미 죄다 터득하고 있었던 것이다. 치앙, 이 세계는 전혀 천국이 아니지요? 네? 노장은 달빛 속에서 미소했다. 너는 다시 배우고 있는 거야, 조나단. 그는 말했다. 그럼 이곳 다음엔 무엇이 기다리나요? 우린 어디로 가고 있는 거죠? 천국과 같은 곳은 아무데도 없나요? 없어, 조나단. 그런 곳은 어디에도 없단다. 천국은 장소가 아니야. 그건 시간도 아니란다. 천국은 완전하게 되는 것을 말하지. 한동안 그는 잠잠했다. 넌 아주 빠르게 나는 새야. 안 그래? 전 속도를 즐깁니다. 깜짝 놀라 당황한 채. 그러나 노장이 자기를 알아준 것에 자부심을 느끼며 조나단이 말했다. 너는 완전한 속도를 달성하는 순간 천국에 닿기 시작할 거야, 조나단. 그리고 완전한 속도란 시속 1천 마일이나 시속 100만 마일로 나는 것도 아니고 빛의 속도로 나는 것도 아니야. 왜냐하면 숫자란 어떤 것이든 한정된 것이지만 완전에는 한계가 없기 때문이지. 완전한 속도란 얘야, 거기 그냥 존재하는 것이란다. 아무 예고도 없이 치앙은 사라졌다. 그리고는 50피트 저쪽의 바닷끝에 나타났는데 이 모든 것은 그야말로 눈 깜짝할 사이에 일어났다. 그런 다음 그는 다시 사라졌고 역시 눈 깜짝할 사이에 조나단의 어깨 위에 서 있었다. 재밌는 일이지? 그는 말했다. 조나단은 현혹되었다. 그는 천국에 대해 물어볼 것을 잊어버렸다.
어떻게 그런 일을 하세요? 그럴 때의 느낌이 어떻지요? 당신은 얼마나 멀리 날수 있나요? 너는 네가 원하는 어떤 곳에나 어느 때나 갈수 있어. 노장은 말했다. 나는 내가 생각할 수 있는 모든 곳에 언제라도 갔었다. 그는 바다를 건너다 보았다. 이상한 일이야. 여행을 위해 완전을 경멸하는 갈매기들은 천천히라도 아무데도 가지 못해. 완전을 위해 여행을 도외시하는 갈매기들은 당장에 어떤 곳에나 가거든. 기억해라, 조나단. 천국은 장소나 시간이 아니라는 것을. 장소와 시간은 너무나 무의미한 것이기 때문이야. 천국이란 제게도 그렇게 나눔 법을 가르쳐 줄수 있나요? 조나단은 또 다른 미지의 것을 정복하고 싶어 몸을 떨었다. 물론이지. 네가 배우고 싶다면 배우고 싶어요. 언제 시작할 수 있나요? 네가 좋다면 지금 시작할 수 있어. 저는 그와 같이 나눔 법을 배우고 싶어요. 조나단은 말했다. 그리고 그의 눈에선 빛이 번득였다. 뭘 해야 하는지 말씀해 주세요. 지앙은 느릿느릿 말을 하면서 어린 갈매기를 아주 주의 깊게 지켜보았다. 생각처럼 빨리 나는 것. 거기가 어디든 간에 그는 말했다. 너는 이미 도착했다는 걸 알므로써 시작하지 않으면 안 돼. 취향에 의하면 조나단을 위한 비결은 자신이 42인치의 날개를 가진 한정된 육체 속에 갇혀 있다는 생각을 중단하고 해도 위에 설계할 수 있었던 행위를 중단하는 것이었다. 그 비결은 그의 참다운 본성이 씌어지지 않은 숫자처럼 완벽하게 시공을 가로질러 동시에 어디서나 살아있음을 아는 것이었다. 조나단은 날이면 날마다 해 뜨기 전부터 한밤중이 지나도록 열렬한 마음으로 이 비결에 충실했다. 그러나 그의 모든 노력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가 있는 자리로부터 깃털 폭만큼도 움직이지 못했다. 믿음에 관한 건 잊어버려라. 치앙은 이 말을 거듭거듭 강조했다. 너는 날수 있다는 믿음을 가질 필요가 없었어. 나는 것을 이해한다는 것이 필요해. 이건 변함이 없어. 자, 다시 해봐. 그런 다음 어느 날, 조나단은 눈을 감은 채 정신을 집중하며 해변에 서 있을 때, 치앙이 그에게 말해준 모든 것을 순식간에 이해했다. 과연 그건 진실이다. 나는 완전하고 무한한 갈매기이다. 그는 격렬한 기쁨에 충격을 느꼈다. 좋아, 치앙이 말했다. 그의 목소리엔 승리의 울림이 있었다. 조나단은 눈을 떴다. 그곳엔 바닷가 아래로 나무들이 쭉 둘러서 있고 노란 쌍둥이 태양이 머리 위에서 빙빙 돌고 있었다. 마침내 너는 이해했어. 치앙이 말했다. 하지만 너의 심력, 마음의 힘은 약간의 노력이 필요해. 조나단은 소스라치게 놀랐다. 여기가 어디죠? 낯선 환경에 극도로 무감한 채 노장은 이 질문을 무시해버렸다. 우린 분명히 녹색 하늘과 해 대신에 두 개의 별이 있는 어떤 유성 위에 있군. 조나단은 기쁨의 함성을 질렀다.
된다! 그것은 그가 지상을 떠나온 이래 처음으로 내지른 기쁨의 절규였다. 그럼 되고 말고 존. 치앙은 말했다. 네가 하고 있는 일이 무엇인가를 알 때 그건 언제나 되는 거란다. 자, 이제 너희 심력에 대한 것을. 그들이 돌아왔을 즈음엔 완전히 어두웠다. 다른 갈매기들은 금빛 눈 속에 외경의 빛을 담고 조나단을 바라보았다. 왜냐하면 그들은 조나단이 그처럼 오랫동안 부팍혀 있던 곳으로부터 사라지는 것을 보았기 때문이다. 그는 그들의 축하를 1분 이상 받지 않았다. 나는 이곳에선 신참자예요. 나는 겨우 시작했을 따름이에요. 여러분에게서 배워야 할 사람은 바로 나예요.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존. 옆에 서 있던 설리반이 말했다. 그대는 내가 1만 년 동안 보아온 어떤 갈매기보다 배움에 대한 두려움을 적게 가지고 있어요. 갈매기 떼들은 침묵에 잠겼다. 조나단은 당황해서 안절부절 못했다. 네가 원한다면 머지않아 우리는 일을 시작할 수 있어. 치앙이 말했다. 네가 과거와 미래를 날아다닐 수 있을 때까지 말이다. 그렇게 되면 너는 가장 어렵고 가장 강력하고 무엇보다 가장 재미있는 걸 시작할 수 있게 될 거야. 너는 곧장 위로 날아오르기 시작하게 될 거고 친절과 사랑의 의미를 알기 시작할 거야. 한 달이 지나갔다. 혹은 한 달이 지나간 것처럼 느껴졌다. 그리고 조나단은 엄청난 속도로 배웠다. 그는 언제나 일상의 경험으로부터 재빨리 배웠던 것이다. 그리하여 이젠 노장 자신의 특별 생도인 그는 마치 유선형 깃털로 된 컴퓨터인 양 새로운 관념들을 재빨리 흡수했다. 그러나 그런 다음엔 치앙이 사라지는 날이 왔다. 그는 그들 모두와 조용히 이야기했다. 그리고 그들에게 모든 삶에 보이지 않는 완전한 원리를 더욱 이해하기 위한 노력과 배움과 연습을 중단하지 말라는 훈계를 했다. 그런 다음 그가 말하고 있을 때 그의 깃발이 점점 더 빛을 더하더니 마침내 너무 눈부셔서 어떤 갈매기도 그를 쳐다볼 수 없게 되었다. 조나단, 그가 말했다. 그리고 이것은 그가 한 마지막 말이었다. 끊임없이 사랑을 행하거라. 그들이 다시 볼 수 있었을 때 치앙은 사라지고 없었다. 날이 감에 따라 조나단은 자신이 떠나온 지상을 거듭거듭 생각하고 있음을 알았다. 만약에 그곳에서 그가 이곳에서 알게 된 것에 단 10분의 1, 단 100분의 1만이라도 알았던들 삶은 얼마나 더 많은 의미가 있었겠는가. 그는 모래 위에 서서 생각에 잠겼다. 그곳으로 돌아가면 혹시 자신의 한계를 넘어서기 위해 노력하고 보트로부터 빵부스러기를 얻으려고 날아다니는 일을 초월해서 비상의 의미를 알기 위해 투쟁하고 있는 갈매기가 하나쯤 있지 않을까? 아마도 거기엔 갈매기 떼의 면전에서 자신의 진실을 말했기 때문에 추방당한 갈매기가 있을지도 모른다. 그리하여 조나단은 그의 친절 수업을 하면 할수록 또한 사랑의 속성을 알려고 노력하면 할수록 더욱더 지상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간절해졌다. 왜냐하면 그의 외로운 과거에도 불구하고 조나단은 교사가 되기 위해 태어났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사랑을 과시하는 그 자신의 방법은 자신이 터득한 진리의 어떤 것을 오직 스스로 진리를 아는 기회를 얻고 싶어 하는 갈매기에게 주는 것이었던 까닭이다. 이제 사고 속도 비상, 즉 생각 자체가 바로 비상이 되는 것, 그것에 정통해져서 다른 갈매기들에게도 그걸 배우는 걸 도와주고 있던 설리반은 조나단의 생각에 의아해했다. 존, 그대는 한번 추방당한 적 있지 않나? 어째서 그대는 옛날에 함께 지내던 갈매기들이 그대에게 귀를 기울일 거라고 생각하나? 가장 높이 나는 갈매기가 가장 멀리 본다라는 속담을 알고 있겠지? 그건 진실이야. 그대가 떠나온 갈매기들은 땅 위에 서서 자기들끼리 꽥꽥거리며 싸우고 있어. 그들은 하늘로부터 1,000마일이나 떨어져 있거든. 그런데 자넨 그들이 서 있는 곳에서 하늘을 보여주고 싶다고 말하는군 그래. 존, 그들은 그들 자신의 날개끝도 볼수 없다네. 이곳에 있게나. 여기서 새로운 갈매기들을 도와주게. 그들은 자네가 그들에게 말해주는 것을 알 만큼 충분히 높은 곳에 있으니까. 그는 한동안 잠잠한 다음 다시 말했다. 만약에 치앙이 그의 옛 세계로 가버렸다면 어떻게 됐겠나? 대체 자넨 오늘 어디에 있었겠나? 마지막 말은 효과가 있었다. 그리고 설리반이 옳았다. 가장 높이 나는 갈매기가 가장 멀리 보는 것이다. 조나단은 머물렀다. 그리고 새로 들어오는 새들과 함께 일했는데 이 신참자들은 하나같이 아주 총명했고 배우는 속도도 빨랐다. 그러나 옛날의 감정이 되살아났고 지상에 돌아가면 거기에도 역시 배울 능력이 있는 한두 마리의 갈매기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떨쳐버릴 수가 없었다. 만약에 그가 추방당한 그날에 치앙이 자기에게 왔다면 지금쯤 그는 얼마나 더 많이 배웠겠는가? 설리, 난 돌아가야겠어요. 마침내 그는 말했다. 당신의 생도들은 아주 잘하고 있어요. 앞으로 그들이 당신을 도와 신참자들을 지도할 수 있을 거예요. 설리반은 한숨을 쉬었지만 더 이상 붙들지는 않았다. 그대가 없다면 퍽 아쉬울 거야, 조나단. 이것이 그가 한 말의 전부였다. 설리, 부끄럽지도 않으세요? 조나단은 책망하듯 말했다. 바보처럼 굴지 마세요. 우리가 매일 익히려고 애쓰는 것이 무엇이죠? 만약에 우리의 우정이 공간과 시간 따위에 의존하는 것이라면 우리가 마침내 공간과 시간을 정복할 때 우리의 형제 관계는 소멸해 버리겠죠. 하지만 공간을 정복했으니 우리가 남겨둔 모든 것은 이곳이에요. 시간을 정복했으니 우리가 남겨둔 모든 것은 지금이지요. 그러니 이곳과 지금의 한가운데서 우리가 한두 번 서로 만나볼 수 있으리라고 생각 안 하세요? 설리반은 저도 모르게 웃음을 터뜨렸다. 자넨 미친 새로군. 그는 부드럽게 말했다. 만약에 땅 위에서 1,000마일 밖을 보는 방법을 보여줄 수 있는 누군가가 있다면 그건 조나단 리빙스턴일 거야. 그는 모래를 내려다보았다. 안녕, 존, 내 친구. 안녕, 설리. 우린 다시 만날 거예요. 이 말을 하면서 조나단은 다른 시대의 해안에 모인 위대한 갈매기 무리의 이미지를 마음속에 그렸다. 그리고 그는 몸에 밴 여유를 가지고 자신이 뼈와 깃털이 아니라 아무 것에 의해서도 전혀 제한받지 않는
자유와 비상의 완전한 이념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플레처 린드는 아직 대단히 어렸지만 어느 갈매기 때에 의해서도 그처럼 가혹하게 그토록 심히 부당하게 취급당한 새는 일찍이 한 마리도 없었다는 것을 그는 이미 알고 있었다. 그들이 뭐라건 상관없어. 그는 맹렬히 생각했다. 그리고 아득한 벼랑을 향해 날아갔을 때 그의 시야는 흐려졌다. 단지 이곳에서 저곳으로 포덕거리며 돌아다니는 것 이상에 훨씬 많은 비상이 있는 것이다. 한 마리, 한 마리. 모기도 그런 짓은 한다. 연장자 갈매기 주의를 단지 재미로 한 번쯤 통돌이했다고 해서 나는 추방당했다. 그들은 눈이 멀었나? 그들은 보지 못한단 말인가? 우리가 진정으로 나는 것을 배울 때 그때 올 영광을 그들은 생각도 못하는가? 그들이 뭐라 하건 상관없어. 나는 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그들에게 보여줄 테야. 나는 순수한 무법자가 될 테야. 그들이 그렇게 되기를 바라면 말이지. 그래서 그들이 아주 미안하게 생각하도록 만들어야지. 홀연 그의 머릿속에서 어떤 목소리가 울렸다. 목소리는 아주 부드러웠지만 너무나 그를 놀라게 했으므로 그는 공중에서 멈칫하며 비틀거렸다. 그들에게 가혹하게 되지 말아라, 플래처. 널 추방함으로써 다른 갈매기들은 오직 자기들만 상처입을 뿐이지. 그리고 어느 날엔가 그들은 이 사실을 알게 될 것이고 어느 날엔가 네가 보는 것을 보게 될 거야. 그들을 용서해라. 그리고 그들이 이해하도록 도와주어라. 그의 오른쪽 날개 끝에서 1인치 떨어진 곳에 세상에서 가장 눈부신 흰 갈매기가 날고 있었는데 전혀 힘들이지 않고 미끄러지며 깃털 하나 움직이지 않은 채 날면서도 플래처의 최고 속도에 가까운 것이었다. 어린 새는 한순간 혼란에 빠졌다. 어떻게 되어가는 거야? 내가 미쳤나? 대체 이게 뭐지? 낮고도 침착하게 그 목소리는 계속 그의 생각 속에서 들려왔다. 그것은 대답을 요구했다. 플래처 린드, 너는 날고 싶으냐? 네, 저는 날고 싶어요. 플래처 린드, 너는 아주 많이 날아서 갈매기 떼를 용서하게 되기를 바라느냐? 또한 네가 배운 뒤에는 어느 날 그들에게 돌아가 그들이 알도록 도와주는 일을 하고 싶으냐? 플래처가 아무리 자부심이 강하고 혹은 아무리 상처를 입은 새라고 할지라도 이 기막히게 노련한 존재에겐 거짓이 없었다. 그러고 싶어요. 그는 부드럽게 대답했다. 그러면 플래처, 그 빛나는 존재는 그에게 말했다. 그 목소리는 몹시 친절했다. 수평 비행부터 시작하자. 이상 갈매기 꿈 2부였습니다. 편안하게 들으셨는지요? 오늘도 행복하세요.